맞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러면 19차 문재인 퇴진 범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춥습니까? 애국을 하는데 우리 엉덩솔 안에 정말 힘들었었죠? 하나도 안 춥죠? 네, 그러면 우리 태극행동본부의 최병목 대표님께 대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오늘 날씨 엄청나게 춥죠? 아, 이렇게 추운데도 춥지 않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뜨거운데 이 문재인이가 하는 걸 보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. 그렇죠? 네, 세상에 온 지구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동계올림픽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하는 건지 평양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이거? 평양에서 하는 것 같죠? 네! 이 나라에서 개최하는 그 올림픽 개식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당당하게 입장해야 할 텐데 태극기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이 한반도기 이게 웬 말입니까?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. 또 어떻게 대한민국 애국가가 있는데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아리랑을 부른단 말입니까? 어디 민주자치 벌립니까? 말도 되지 않는 일 문재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야, 며칠 전에 한소원이라고 하는 여자가 강릉을 통해서 서울에 왔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. 너무나도 보지 못할 것을 봤기 때문에 내 눈을 눈에다 씻을 정도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 싹 없어졌습니다. 그 여자 하나가 왔다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원수급 경호를 했습니다. 갈첩을 잡던 국정원 대원들이 그 앞에서 급신 하면서 경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대한민국 경찰 천명이 철통 같은 경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여러분, 이 대한민국이 북한의 종속군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죠? 말도 안 되는 짓을, 안 되는 짓을 지금 문재인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국민들 큰일 났습니다.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하고 분노하고 일어나야 될 텐데 가만히 여기에 모이신 애국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도 그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서 외치는 겁니다. 문재인을 퇴진하라고 외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저 평창 올림픽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야 됩니다. 안 돼요, 안 돼요. 그날
우리 애국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가오고 모두 태극기를 대항합니다. 대항합시다. 예!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옵시다. 그래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어떠한 계략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달았던 이 모습으로 반드시 제재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예! 그날까지 그치 말고 이렇게 추워도 더 추워도 계속 나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